안녕하세요. 6월 8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났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대하는 그의 얼굴 표정도 달라졌다. 그는 평소 때보다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지시하고 또 건장한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단단히 묶어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 사람을 정장한 그대로 묶어서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용광로의 불길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서 죽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떨어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자기 보좌관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에 던진 자는 세 명이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폐하. 그런데 어째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느냐? 저 사람들은 묶여있지도 않고 상하는 적도 없으며 더구나 네 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그러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무섭게 타오르는 용광로 앞으로 다가가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그들이 불 가운데서 걸어나왔다. 그래서 총독들과 지방장관들과 군사령관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 이 세 사람을 보니 화상도 입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으며 그들이 옷도 상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신뢰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명령한다. 어떤 민족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몸을 갈기갈기 찢고 그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려라.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은 천하에 없다. 그리고 왕은 바빌론도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보다 높은 직책을 주었다. 아멘. 오늘은 그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의 저자는 다니엘이잖아요. 네, 다니엘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계관이 아주 잘 보이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말씀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말씀의 시작은 심판자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 뜻을 거스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령을 어겼다는 그 이유로 자기를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분노가 얼마나 일었는지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분노를 아주 직접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 후회하고 막 금방 분노했다가 그래서 좀 말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 급한 성격의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의 이 말씀을 보면 이 1장에서 3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세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로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다니엘과 뜻을 정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본인들의 그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뜻을 정한 이 네 친구들,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온 이 네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분명히 이제 자신들의 그 뜻을 지켜나가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뜻을 딱 정하면 사실 분명히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생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뜻을 정했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정했어요. 그렇게 뜻을 정하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방 나라에서 사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뜻을 정함으로 얻어지는 고통이 순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피할 길을 좀 주시고 형통케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피할 길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이런 급박하고 위험하고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들어가야 될 때 이럴 때 피할 길이라면 좀 걸렸지만 어떤 것에 너 우상숭배해서 너 아웃이야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통과 뭐 이런 특혜를 좀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벌어져서 일러바친 사람들이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비리로 색출돼서 그들이 뭔가 잘린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극적으로 왕이 죽어서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포로가 해방이 돼서 광복을 맞는다든가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는 게 우리 안에서의 피할 길이지만 피할 길을 주사 형통케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피할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그들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 우리의 심판자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세 친구들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단단히 묶였던 그 줄이 풀리고요. 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전혀 그슬리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됐죠. 그 고통 속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그 순간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 정말 어렵죠. 그러나 고통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꼭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은 굉장히 분노해서 화를 냈지만 왕이 분노했던 세 가지는 이거였어요.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 그 다음에 왕이 나에게만 절해라 하는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서 왕의 그 분노가 찬양으로 바뀌는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신뢰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자기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고 화가 났던 그 부분에 갑자기 그 부분이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인으로서 이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급박하고 풀무분에 들어가는 고통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뜻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도 아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뜻을 정했고 그 뜻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들의 뜻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이 어마하게 크거나 작거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이 예언서의 말씀처럼 보여주시는 그만큼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록의 말씀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계시록 21절 3,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도 우리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 친구들처럼 어떤 풀무물에 들어가는 큰 고통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안 가운데에서는 작거나 크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로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